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 체스 경기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술탄 칸이라고 하는 선수가 사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사후에 그랜드마스터 타이틀을 수여받게 됐습니다. 이제 피데가 1950년도에 처음으로 그랜드마스터 타이틀을 도입을 했거든요. 당대 최고의 선수들과 또 이제 과거 선수들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살아 계셨던 분들 27명을 추려서 이 타이틀을 수여를 했는데 이제 그 명단에 빠져 있다가 이제 후에 다시 이제 재조명을 받게 된 거죠. 이 당시 업적이나 또 이제 기보가 남아 있으니까 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랜드마스터를 이제 수여받게 됐고 굉장히 좀 이제 영예로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 선수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요. 지금의 파키스탄이라고 할수 있는 예전에 영국이 식민 통치했던 그 이제 인도의 펀자브주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고 자라다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체스 대회에 그 참가하게 되는데 한 이제 4, 5년 동안 있으면서 영국 챔피언에 세 차례나 올랐고요. 자, 그리고 또 올림피아드에서 그 영국 이제 대표팀으로 출전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게도 이 선수가 그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올 당시에 영어를 거의 못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인도 체스만 했지, 이제 그 서양에서 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체스는 거의 안 했던 터라 거기에 대한 이제 지식이 전무했는데, 이제 영어도 못하니까 선수들과의 교류도 쉽지가 않고, 뭐 이제 책을 본다거나, 자, 그런 것도 어려웠겠죠? 자, 근데 이제 독학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힘만으로, 그러니까 세계 레벨까지 올라온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갖는 어떤 그 이제 탁월한 부분과 또 이제 뭐 이를테면 천재성,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선수의 대표 경기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상대는 이제 그 유명한 제3대 세계 챔피언, 호세 라울 카파블랑카였어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경기는 나이트 F3 레티 오프닝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백이 D4를 결정했고, 흑이 B6로 응수하면서 퀸스 인디언 디펜스가 됐습니다. 자, 비숍이 긴대각선 배치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중앙 밝은색 칸에서 싸움이 펼쳐지겠죠. 자, 백이 나이트가 전개되고요. 자, 여기 비숍 대각선 열고, 비숍 B4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술탄 칸이 선택한 오프닝은 A3 페트로시안 바리에이션이었죠? 자, 이 경기가 1930년에 열렸는데 페트로시안은 1929년생이거든요. 뭐 태어나자마자 오프닝을 개발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자, 이거는 이제 후에야 좀 주목을 받게 된 오프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걸 뭔가 좀 감각적으로 해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좀 선구자적인 일단 면모가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요게 지금 백이 한 수를 쓰긴 하지만, 이 중앙 밝은색 칸 싸움에서의 어느 정도 주도권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자, 지금 D5에 충분한 지원이 있는데, 요게 바로 올라가자니 핀에 걸리면서 이 밝은색 칸 싸움에서 이제 백이 좀 이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A3가 되고 나면, 자, 지금은 이 D5로 올라가는 게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숍 전개를 하게 되면 D5 올라갔을 때 지금 충분한 지원이 되고, 지금 비숍 대각선이 끊겼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E4까지 연계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비숍 대각선부터 막혔죠? 그 다음 백이 좀 자연스럽게 김을 전개를 하면서 이거 확실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3를 하면서 상대 비숍 B4를 저지하고, 자, 중앙 밝은색 칸에 대한 싸움을 자, 그대로 이어가게 됐고요. 자, 그러니까 흑이 D5를 밀고 나오면서 중앙 싸움을 가져가죠? 자, 굉장히 이제 좋은 대처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자, 폰 교환됐을 때 일단 흑이 폰으로 되잡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더 고전적인 형태로 일단 중앙 싸움을 하는 일단 플레이라고 볼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흑이 어느 정도 이 구조적으로 좀 약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B6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C6가 별로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 C7 칸이 지금 세미오픈 C파일과 대각선에서 좀 공략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C5로 밀고 나왔을 때요 폰이 교환되면서 매달린 폰 구조가 좀 완성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달린 폰 구조가 그 고립된 퀸폰과 비슷하게 이게 장점과 그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근데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약점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 되잡으면서 비숍 대각선 살려놓고 나중에 C5 브레이크를 이렇게 이제 폰을 이제 끌어들이고 이 그 기물로 잡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폰 구조적인 약점을 안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근데 이건 좀 이제 예전 경기다 보니까 좀 현대적인 자 플레이보다는 좀더 고전적으로 자 중앙 칸을 폰으로 잡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비숍이 바깥으로 나가고요. 자, 그리고 비숍 나갔으니까 폰 구조 닫고선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흑은 킹사이드 쪽 캐슬링 했고요. 자, 비숍이 D3 칸 가장 공격적인 칸에 배치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카파블랑카가 조금 기물 교환을 서두르게 되는데 지금 전개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나이트가 2포 칸좀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나이트 전개하면서 상대가 지금 캐슬링 하기를 좀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겠지만, 자, 나이트가 먼저 2포 칸 들어가면서 자리를 해줬어요. 지금 비숍 교환을 요청을 했고, 비숍이 교환된다 그러면, 자, 퀸이 배치되면서 나이트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죠? 자, 지금 비숍 대각선도 충분히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되면은 퀸이 또 움직여줬기 때문에, 요게 C5 브레이크와 좀 이제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나이트 나오고 이제 C8, D8 전부 다 룩으로 배치하면서 이 이제 매달린 폰 구조에 이제 가장 최적의 기물 위치를 좀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술탄 칸이 자, 이 비숍 교환을 피해버립니다. 자, 교환을 피하게 되니까 흑이 살짝 멀뚱멀뚱해지죠? 자, 그리고 C7에 살짝의 압박이 걸리니까 자, 요걸 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좀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D7 칸좀 이제 뭐 뒤늦게 전개가 되는데 자, 여기서 백이 캐슬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퀸 C2로 이어가죠? 자, 이러면 흑의 포지션에 조금의 압박이 걸린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C7에 좀 압박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대각선에서 E4와 H7까지도 같이 걸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지금 캐슬링을 미루면서, 그러니까 요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기 위한, 자,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걸 좀 풀어내야 되는데, 자, 카파블랑카의 선택은 F5였어요. 자, 이 4칸을 강화하면서 일단 여기서 폰을 내주지 않겠다는 결정인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여기서 그냥 나이트를 전개하며 이 4칸을 지킨다 그러면 이게 전술에 당하고 맙니다. 자, 비숍이 C7을 잡고요. 자, 이러면 약점이 일단 드러나면서 폰을 뺏겼고, 자, 나이트가 이제 움직여주면서 디스커버도 어떻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퀸을 잡는다 그래도 이제 체크가 사이수에 들어오고, 이제 퀸을 회수하면, 자, 이건 되게 깔끔하게 폰 하나 앞서는, 자, 그림이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기물 교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려고 봐도, 이게 사이수로 H7칸이 잡히거든요? 자, 잡고 나서 이제 킹이 피했을 때, 이 주시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 비숍을 가두고 그러니까 흑이 득점을 할수 있을 듯 보여도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희생을 해볼만 하죠. 왜냐면 지금 백이 킹사이드 캐슬링을 안 했고 또 이제 H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교환을 통해서도 이제 흑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파블랑카가 여기서 이제 F5를 이용해서 자이 4칸을 강화하는데요. 자 백이 나이트 B5로 주도권을 잡죠. 자, 이러면 C7도 문제인데, 나이트가 C7칸 침투하고 나면, 또 나이트가 E6 들어오면서 포크를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C6로 막는다 그러면, 나이트가 가서 룩 한번 찌르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나이트와 룩 교환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비숍이 오면서 수비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되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되면서, 자, 흑이 이제, 더블 폰, 자, 약점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 나이트로 잡고 싶긴 한데, 나이트로 잡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이제 폰이 잡히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나이트가 지킨다고 해도 비숍과 나이트 교환하면 어차피 또 이제 더블 폰이 생기는 거고 이제 폰까지 잡히고 나면 자 이거는 되게 확실하게 주도권 잡는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그폰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고 일단 수비가 불가능하니까 일단 E4칸을 지키면서 자 풀어가고요. 자 백은 H4로 올라가면서 G5칸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그 경기에 그 포지션의 통제권을 백이 가지고 싶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G5 브레이크도 안 되고, 지금 중앙 폰 구조는 닫혔고, 지금 더블 폰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없어서, 지금 베이킹이 중앙에 있다고 한들, 지금 역을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캐슬링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H폰 전진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룩이 C8칸 배치되면서 퀸 한번 밀어내고요. 자,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 흑의 진영이 뭔가 유동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타겟으로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지금 핀에 걸리기도 했고, 또 D6도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대각선에서 F5라든지, 자, E4까지도 좀 압박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지금 흑의 기물들은 뭔가 공격하는 데가 별로 없죠? 지금 나이트가 좋은 자리를 잡고 있긴 해도, 지금 이 나이트가 뭔가 득점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림이기도 하고요. 자, 퀸이 먼저 좀 수비적인 자리 잡아주니까요. 자, 나이트가 D2로 가서 요 앞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나이트 가서 수비를 하는데, 나이트가 교환됐을 때, 지금 흑이 마음 같아서는 폰으로 잡고 싶지만, 지금 핀에 걸려서 안 되고요. 또 지금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이건 F3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이제 폰이 잡히게 될 거예요. 지금 나이트가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다는 거, 자, 이것도 좀 문제긴 합니다. 자, 뒤로 가면 이제 폰 잡히면서, 자, 이것도 백이 또 잡아가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트 교환됐을 때, 자, 폰으로 잡으면서 들어갔고요. 자, 백은 비숍 E2로 풀어냅니다. 자, 룩 리프트 되면서 이제 C5를 이용한 반격 가능성을 노리게 되는데, 자, 백이 G4를 전진시키면서 일단 위협을 걸죠? 자, 더블링 됐을 때 G5까지 올라가면 지금 나이트가 지금 위치할 만한 좋은 칸이 없고요. 지금 폰 구조도 문제인데, 지금 기물의 활동성도 굉장히 좀 묶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비숍이 G4로 가면서 룩을 한번 쿡 찌르니까, 자, 이러면은 흑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중앙 폰도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기물들의 활동성 자체가 완전히 묶여버렸기 때문에, 자, 이건 뭔가 좀 결단이 필요했고, 자, 여기서 카파블랑카가, 자, 룩 침투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룩을 C2칸 집어넣어서, 자, 퀸과 룩두개 교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불균형이 생겨나면서, 지금 상대 킹이 노출되기도 했고, 뭔가 퀸을 이용해서 반격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퀸 체크하고 나서 퀸이 C4로 들어가면서, 자, 이제 상대 킹을 노릴 준비를 합니다. 자, 백은 비숍 E2를 이용해서 퀸 한번 밀어내고요. 자, B2에 걸리는 압박은 룩을 이용해서 수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엔드게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 백이 좀 주도권이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공간도 넓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흑이 뭔가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마이너 피스들이 지금 기물 활동성이 지금 뭐 C파일을 잡아주고 있긴 한데, 얘들을 좀 쓰기가 쉽지 않아지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카파블랑카가 좀 이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자, 지금이 좀 마지막 기회였다고 하거든요?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지금이 이 밝은색 비숍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해요. 자, 비숍이 지금 C6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B5 와서 이 밝은색 비숍 교환이 완성되고 나면 자, 이건 어느 정도 포지션 풀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백의 진영에서 밝은색 칸들이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상대 킹을 위협한다거나 이렇게 뭐 맞게끔 묶어준다거나 이렇게 좀 풀어갈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비숍이 뒤로 돌아서 이게 D7 칸에 오는 정도만 돼도 자, 지금은 B7보다 조금 더 괜찮은 대각선을 잡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이후 상황에서도 조금 더 지켜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 카파블랑카가 이걸 좀 놓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카파블랑카도 엔드게임에서 실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킹이 먼저 움직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자,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킹이 일단 E7 칸 조금 더 수비적인 위치를 잡아줬고요. 자, 백은 상대 퀸부터 일단 쫓아냅니다. 자, 밀어내고 B4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공간 확보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C파일을 잡고서는 일단 상대가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죠. 자, 지금도 기회를 주면은 비숍이 이렇게 해서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룩으로 C파일 확보하면서 자, 비숍의 이동 가능성을 막아둡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룩이 G1에 가면서 지금 비숍, G4 요 가능성을 한번 노리게 되거든요. 자, 요 대각선을 잡고 나면은 이 뒷공간에서 뭐 룩이 침투한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또 가능하겠죠. 자, 퀸이 먼저 빠져나가주고요. 자, 이러면 또 비숍이 다시 뒤따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룩이 다시 C1에 갑니다. 자, 이러면 얼추 수비가 또 되는 듯도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술탄 칸이 이제 서서히 이제 상대를 좀 쥐어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테크닉이 거의 뭐 현대 플레이어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제 좋은 플레이가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H폰부터 일단 전진을 시키죠. 자, H5까지 올라가고요. 자, 룩이 C2로 가요. 자, 이쪽으로 왜 가나 싶은데 지금 흑이 퀸을 이용해서 자꾸 이쪽을 들어갈 준비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킹의 위치를 바꿉니다. 자, 킹이 C1 갔다가 B2로 지키면 지금 룩둘중 하나에 좀 이제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룩이 다시 C1에 가서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A4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전진을 조금 더 시작합니다. 자, 흑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백이 서서히 자신의 포지션을 개선시키고 있어요. 자, 비숍이 G3칸 가면서 일단은 위치 잡아주고요. 자, 퀸이 가서 폰을 위협하니까 자, H4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비숍이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전술은 G6 전진이죠? 뭐, 가령 지금 퀸이 다시 가서 비숍을 위협한다 그러면, 자, 체크하면서 비숍을 희생하고요. 자, 이렇게 통과 한폰 만들면 지금 이 폰이 승진하는 거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G6가 간호가 된다는 뜻이고, 자, 이렇게 폰 구조를 닫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나이트가, 바보가 됐습니다. 나이트가 나올 수 있는 칸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폰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쪽에서 나올 수 없고, 자, 비숍은 아까부터 나올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퀸이 다시 돌아갔는데, 자, B5까지 해서 완전히 묶어놔요. 자, 이러면은 약점들이 고정이 되는 상태가 됐죠. 자, 지금 B6, D6, H7 전부 다 약점이 되는 그림이 됐습니다. 자, 비숍이 다시 G3칸 돌아오면서 자, 위치를 바꿔줬고요. 자, F4까지 가면서 이제 폰 구조를 수비를 하죠. 자, 이러면은 백의 포지션이 꽤나 개선이 됐고, 그다음 흑의 기물들은 여전히 좀 묶여 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 비숍과 나이트는 이 칸들을 수비해야 되니까 움직일 수 없고, 또 킹이 위치를 바뀌게 되면 룩이 갑자기 침투해서 나이트와의 교환하고 그다음에 비숍을 데려가면서 그 유리한 교환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세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데, 자, 그럼에도 흑이 이제 퀸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도 요걸 어떻게 개선시켜서 그러니까 결정타를 좀 넣을 수 있는 자,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폰 구조가 꽤 닫혀 있어서 뭐 가능한 브레이크라면 F3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F3로 브레이크가 된다 한들 지금 비숍이 가서 D5를 또 무너뜨리긴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상대에겐 비숍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더 브레이크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자, 이거는 비숍이라든지 이 킹의 위치가 조금 노출되는 결과가 생겨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이제 안전하게 백이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자, 비숍을 이용해서 요 대각선을 뺏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도 이제 밀어내면서 비숍이 들어가서 뭐 가령 비숍 교환이 되고 나면 자, 룩의 침투가 가능해지면서 이거는 백이 잡아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걱정거리는 요 이제 비숍 지원을 하기 위해서 룩이 떠나게 되면 이거 상대 비숍의 어떤 이그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요건 조금 이제 걱정거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퀸부터 먼저 H3칸 자, 배치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경우에
일단은 퀸이 앞서 있으면은 비숍이 가더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퀸이 조금 더 이제 다른 칸에 먼저 배치가 돼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퀸이 G2칸 가서 F2를 노리지만, 자, 요건 이제 사실상 위협이 아닙니다. 어차피 잡더라도 디스커버드 어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숍이 이렇게 가서 폰 잡고 통과한 폰을 이용한 그런 전술적인 플레이도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폰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백이 룩 지원을 감행합니다. 자, 이런 비숍 G4가 위협이 되니까 자, 비숍 C8으로 일단 맞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니까 룩이 B6에 올라가면서 상대 B6 폰을 위협하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폰 구조를 무너뜨리고 자, 경기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퀸이 가면서 일단 위치를 바꾸고 F2칸 일단 노리게 되니까, 자, 여기서 룩이 C1에 오면서 상대 비숍을 위협하죠. 자, 비숍에 대한 위협이 이제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자, 비숍이 G4로 가면서, 자, 비숍 교환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B6를 내주더라도 이 비숍 교환이 되고 나면 퀸의 침투 가능성이 생기면서, 자, 이거는 좀 무승부를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체크가 들어갔고, 피한다 그러면은 E1에 가서, 이렇게 이제 킹을 괴롭히면서, 흑이 좀그 무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자, 귀를 잡게 되죠. 자, 그러니까 비숍이 여기서 F1으로 빠지면서 이 교환을 피해요. 자, 이렇게 되면 F2 폰을 잡고선 체크가 들어가지만, 자, 이건 전술적으로 흑이 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룩이 돌아오면서 수비를 하게 되면 지금 퀸이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자, G1으로 빠지면 이제 포크에 걸려서 비숍을 뺏기는 걸 테고, 자, 퀸이 뒤로 빠지게 되면 룩이 H2로 가서 결과적으로 퀸과 룩 교환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폰은 잡을 수가 없고, 자, 여기서 비숍이 갔지만 이제 멀뚱멀뚱 일단 보는 상황이 됐어요. 자, 퀸이 가면서 비숍 E2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밝은색 비숍 교환하고 일단은 여기서 자, 공략하려고 하니까 자, 룩이 E1에 가서 막아둡니다. 그러니까 뭔가 백이 확실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는데 자,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고 자, 이기겠다는 좀 아이디어가 보이죠? 자, 퀸이 일단 배치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반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백의 킹이 자, 이걸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숍이 들어오더라도 킹이 D2칸 잡으면 결국 이 퀸의 침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킹이 이동을 해주면서 자, 자리를 잡아줬고요. 자, F2를 위협하니까 자, 비숍이 가서 막습니다. 자,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G5, 그 다음에 H6까지 폰을 내주는데, 근데 그 결과로 백이 이제 상대 카운터 플레이를 전부 다 막아놓고, 이제 B6 폰을 잡아낼 수 있는 시간을 법니다. 지금 요두 폰과 B6 폰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이거는 백의 폰의 가치가 높죠? 왜냐면 이 폰은 금방이라도 올라가서 승진 위협을 걸수 있는 반면에, 지금 흑이 폰을 전진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리거든요? 자, 이렇다는 건 이제 확실하게 백이 상대의 카운터 플레이를 전부 다 무마시키고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까지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룩이 체크 걸고 이제 백랭크에 침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술탄 칸이 카파블랑카에게 항복을 받아냈어요. 자, 지금 요 폰을 저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지금 흑이 가지고 있는 카운터 플레이도 이 비숍과 F2에서 막혀서 일단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을 노릴 수 있는 거라면은 나이트가 가서 비숍을 뚫고 이런 플레이일 텐데, 근데 이 경우에도 그냥 여기 잡고서는 측면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룩이 그냥 FA칸 가서 지키면 자 이거는 또 흑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퀸이 만들어지는 결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술탄칸의 엔드게임 테크닉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파블랑카를 상대로 일단 한수 위에 자 실력을 보여주면서 승리까지 가져가게 됐는데요. 자, 근데 이제 그 오프닝 단계에서 이 선택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파블랑카가 좀 서둘러서 교환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자, 요 교환을 피하고, 그 다음 킹사이드 캐슬링을 미루면서, 자, 퀸시트로 주도권을 잡는 요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흑이 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F5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좀 이제 위험도가 있는 결정을 하게 됐고, 자, 이후에 여기서 이제 폰 구조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엔드게임 설계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폰 구조가 그안 좋아지고 엔드게임에서 불리하게 들어가니까, 자, 이거는 천하의 카파블랑카도 어쩔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